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초로입니다. 오늘은 철엄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. 철엄, 정초로. 물처럼 흐르는 세월,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다지만 산처럼 밀려드는 당신에 대한 그리움은 또 어찌하랴.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네. 철엄이라는 단어는 모양이 서로 비슷하거나 같음을 나타내는 격조사입니다. 철엄은 또한 직유법을 쓸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. 봄이면 씨앗을 뿌리고 가을이면 열매를 수확하듯이 만물은 때가 있는 법입니다. 세월도 물처럼 흘러가지만 가슴에 연모하는 사람은 세월에 더 깊어만 가는 것 같습니다. 철엄, 정초로. 물처럼 흐르는 세월,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다지만 산처럼 밀려드는 당신에 대한 그리움은 또 어찌하랴.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네. 네, 오늘은 철엄이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